그래서 이때쯤 돼서 여러분 전국이 안정돼요. 이때 전국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는 이렇게 딱 영조가 전국을 이렇게 안정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원래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였어요? 붕당의 그이 살인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학문을 논하기도 하지만 각 세력들을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곳이 어디예요? 서원이죠. 그치?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지 아무래도 붕당의 대립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원래 붕당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관직은 안정한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먹이다툼에 생긴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무슨 정리를 가능하냐? 서원 정리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서원. 불필요한 서원을 축소시키기 시작해요. 됐습니까? 그치? 이것도 붕당을 막는 거예요. 탕평책의 한 일환이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 최초의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거는 무슨 자리 가지고 싸웠었죠? 오케이, 2조 전랑, 그쵸? 2조 전랑의 인사 권한 있죠, 여러분들? 인사 권한을 뭐 하기 시작할까요? 축소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조 때 있죠? 그 다음 왕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조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2조 전랑이 인사권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붕당의 뭐다? 대립을 막아보려는 조치였다. 알겠죠? 두개 알아야 돼요. 그럼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이두 개. 영조 때 서원 정리, 2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켜 나가는 거. 둘다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영조 때 탕평책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영조 때 탕평책 상징물. 자, 당시 성균관 학생들에게 보라고 뭘 짓냐? 탕평비라는 비석을 건립해요. 탕평비.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관직에 나가도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탕평비라는 비석을 건립하고요. 자, 수락관 나인들에게 이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들게 해요. 여러분, 중국 음식 팔보채 있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고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색깔별로 이쁘게 올려놓죠. 그렇게 조화롭게 모아라는 거예요. 전국을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 상징물들이에요. 그래서 만 시험에 갑자기 뭐 탕평채 음식이 튀어나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고요. 무슨 항이에요? 영조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비석이 튀어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둘다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영조 때 이렇게 업적이 많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와 관련된 알고 계셔야 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모 화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모 화변.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영조의 큰아들은 금방 죽어요. 어렸을 때 금방 죽어버리고. 자,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모 화변이에요. 사도세자 사건. 영조의 유일한 아들. 사도세자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사도세자. 자,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와 관련됐냐면요. 주로 소론파하고 연관지입니다. 소론파하고 관련을 지으면 성장해요. 소론파. 그리고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누가 싫냐면 지금 영조는 탕평파를 한다 그랬지만 실제 누가 많이 있다 그랬어요? 노론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노론에 휘둘린 지 아빠가 싫은 거예요, 사도세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지게 하면 뭐 하겠다라는 거야, 사도세자는. 노론을 밀어내고 반대 세력, 설운파를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세자는 누구하고 누구의 반감을 살게 되죠? 영조나 노론의 반감을 사게 됐겠죠? 아버지로서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자식 새끼가 자꾸, 응? 아버지를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전, 여러분, 영조의 형이 누구였어요? 경종이었죠? 여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자주 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응? 혹시 내 아빠가 진짜 경종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성향이 이제 조금 영조나 노론과 이제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도세자는 암살의 대상이 된 거야. 주요 암살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론이 계속 영조를 꼬드겨서 사도세자는 잘못됐습니다. 세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합니다. 그런 상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영조가 결국 사도세자를 부른 거야. 지 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반박하면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열받으니까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뭐라 하냐. 네가 그냥 자결해라. 사형 먹고 네가 죽어라 스스로. 근데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처벌로서 뭘 했냐. 그럼 뒤주 아닙니까? 뒤주? 곡식 창고죠? 곡식 이렇게 포대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냥 가둬버려요. 알겠죠?
그죠? 근데 뒤주에 오래 갇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습니다. 굶어서 사망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든 사도세자는 여기에 갇혀 죽었지만, 이 일면에는 어떤 당파의 힘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치. 노론당파의 힘이 많이 실려 있죠. 맞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세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당파가 또두 개로 갈립니다. 이게 바로 벽파란 애들과 시파란 애들이에요. 시파. 여기서 벽자는 여러분 임금벽자다. 그럼 벽파는 어떤 애들이겠어요? 누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벽파라 불러요.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잘했다라는 애들이야. 오케이? 얘들이 벽파야. 그러면 여러분 영조를 지지하는 벽파는 어떤 애들이겠어요? 노론 강경파들이에요. 노론 강경파. 즉 여기 여러분 탕평파 있죠? 그죠? 얘들이에요. 얘들. 잘했다. 자, 그러면 시파는요. 영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겠죠? 영조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아깝다, 슬프다,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애들이 시파예요. 시파. 그러면 시파에는 누가 있냐? 일부 노론이에요. 일부 노론. 여기에 속하길 거부하는 일부 노론. 오케이? 그다음에 대다수는 소론이나 정계에서 몰락했던 남인들입니다. 얘들이 시파로 결집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사도세자가 죽고 이러면 사도세자 아들이 누구냐? 이산이에요. 이산. 손자가 남은 거죠. 영조 입장에서 손자. 자, 그러면 노론 강경파 벽파 입장에서 누구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치? 이산도 암살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조는 이산은 계속 암살에 이제 위협에 많이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밤새면서 뭐 책만 읽었다 뭐 그런 경우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많이 암살에 휘말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무튼 이 벽파에 의해서 이산도 계속 암살 위기에 겪긴 하지만 영조가 지 아들 사도세자에 미안했는지 영조 말년에 이산한테 뭘 해주냐? 자, 이산한테 여기로 넘어갑니다. 영조 말년에 이산에게 왕세제 책봉을 해줘요. 왕세제, 아 왕세 손이죠, 여러분들. 아이고 씨, 왕세 손. 왜세 손이죠? 그치? 손자죠? 아들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왕세손에 책봉을 시켜줍니다. 자, 이 이산이 뭐가 돼요, 이제? 정조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영조가 보호해줬기 때문에 겨우 사는 거야. 정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조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조금 멀리하고 누구를 등용해야겠어요, 이둘 중에. 당근 시파죠, 그쵸? 그치? 자, 정조는 이전 영조의 때 강한 힘을 발휘했던 벽파를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등용한다? 시파를 등용합니다. 시파를 등용해요. 그래서 정조 때는 소론 남인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좀 밀렸잖아요. 영조 때 많이 밀렸잖아. 걔네들이 정조 때 다시 등용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시파를 등용해서 자, 정조는 여러분들 수많은 기구를 설치하는데 자, 첫 번째가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규장각. 자, 규장각이라는 학술 기구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뭐까지도 부여하냐? 과거제도 기능까지 부여합니다. 자, 과거제 기능을 부여했다는 것은 이 기구를 중심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또 실시한 게 뭐냐? 초계 문신제예요. 초계 문신제. 자, 권력이 없어, 힘이 없어, 정계에 등용될 수 없는 세력들을 정조가 직접 발탁해서 등용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수많은 서울 출신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서울 출신들을 많이 등용합니다. 대표자 두명꼭 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박제가 유득공이라는 서울 출신 대표자들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저 둘은 여러분, 우리가 문화사, 조선 후기 문화사에서 실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암살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호위하는 친위 부대도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장용령이에요. 장용령이라는 친위 부대도 만든다. 친위 부대. 자, 그러니까 규장각이나 장용령에는 벽파보다 누가 많은 거예요? 벽파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시파가 많겠죠. 그쵸? 시파가 많겠죠. 자, 이렇게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요. 이 사람이 추진했던 탕평책은 뭐냐? 우리가
준론탕평책이랍니다, 여러분. 준론탕평책. 자, 준론탕평책. 지읒지읒이죠? 준론탕평책. 자, 준론탕평은 영주하고 달라요. 준론탕평책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당파의 시비를 국왕이 가려 정책을 직접 취하는 방식을 말해요. 아유, 손가락 아프다. 자, 당파의 시비를 국왕이 직접 가려 정책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영주하고 좀 달라요. 영주는 어땠어요? 당파 관계 없이 그냥 내 말에 동의만 애들을 뽑는 거죠. 맞죠? 자, 정조는 어때요? 벽파, 시파의 존재를 둘 다 인정을 하고요.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올바른 정책을 취해가는 방식을 말해요. 됐습니까? 이게 준론탕평식이에요. 조금 뭐예요? 준엄하잖아요. 그쵸? 조금 국왕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게 조금 다르다 하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론탕평책을 실시해서 정권을 안정시켜 나간다.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해서 또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 여러분, 사림파가 이 지방법을 만들어서 지방을 통제해 나갔었죠. 그게 뭐였어요? 향약이었어요. 향약 기억나요? 그러니까 향약은 본래 누구파의 기반이에요? 사림파 붕당의 기반 아니에요? 사림파 붕당의 기반, 그죠? 이 향약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림파가 몰락하지 않고 농촌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왕권 강화하려면 이 향약을 누구로부터 뺏어버려야 돼요? 사림파 붕당으로부터 뺏어버려야죠. 그쵸? 바로 사림파에게 향약을 뺏고 누구에게 주관하게 맡기는 거예요? 지방관에게 주관하도록 조치합니다. 지방관에게 향약을 주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붕당의 억제죠. 자, 그래서 영조 때 여러분 서원정리와 그 다음에 정조 때 향약을 지방관에게 맡겨버린다. 이러므로써 여러분 지방 양반들은 18세기 때 지방에서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게 돼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됐죠? 이렇게 붕당의 대립을 억제시켜 나갔던 게 바로 정조와 영조다. 영조와 정조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문화사에서 알아야 되는 게, 자, 수원에 뭘 지을까요, 여러분들? 수원. 수원에 화성이라는 정조의 도시 하나를 건설합니다. 수원화성. 수원화성. 자, 그리고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의 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근데 수원화성은 굉장히 추구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 화성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죠? 정약용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기구가 뭐예요? 그치, 거중기죠, 거중기. 됐죠? 거중기 알아두시라고. 서양의 건축과학 기술을 참고해서 거중기라는 도르래 요걸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절감해서 이 수원화성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니까 알아두시고. 정약용은 정조가 가장 좋아했고 총애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정약용 남인 출신이고요. 남인 출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정조는 여러분 애민 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애민 사상. 우리 조선 초기 때 여론조사했던 왕이 무슨 왕이에요? 백성의 여론조사 세종이었죠. 조선 후기 때 애민 사상하면 정조예요. 자, 정조 애민 사상이 뭐예요? 국민들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백성들의 상소권 있죠, 여러분. 백성들의, 그치? 요거를 5,000건 정도 들어줘요. 5,000여 건 이거를 재판해주고 들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000여 건 정도. 그래서 언제 때 들어줬냐? 화성 행차할 때 있죠? 화성 행차할 때 들어줬어요. 화성 행차할 때. 그래서 백성들의 억울한 것들을 뭐 재판해주거나 얘기해주거나 들어주거나 했던 게 한 5,000여 건 정도 된대요. 됐나요? 그래서 정조는 쉽게 말해서 준론탕평책으로 왕권 강화해서 저런 기구들을 만들었고요. 또 지방에서 지방의 지방 양반 사림파에 기만했던 향약을 뺏어서 지방관에게 넘긴 거예요. 또 한편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수원화성을 건설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자,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왕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부분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전국을 안정시켰는데 영조나 정조의 탕평책은요, 여러분들 왕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죽으면 억제됐던 당파들이 뭐 할까요? 또 설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정조 죽고 정조 아들 순조가 즉위하면서 터지게 됩니다.
순조가 즉위하면서 자 바로 그 패단이 생기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사실은 이 여러분 10파 중에요. 어딨냐? 10파. 10파 중에 여러분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조순. 그리고 김조순은 안동김 씨 가문의 수장인데요. 이 정조가 죽기 전에 김조순이라는 인물한테 순조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뭐 어떻게 맡기겠어요? 김조순 딸을 순조에게 혼인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김조순을 순조의 장인으로 발탁하는 거예요. 장인. 그러니까 순조의 외척이죠. 딱 부탁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이에요. 정조가 좀만 늦게 죽었어도 이 우리 순조 때 이제 일어났던 아주 안 좋은 정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정치 형태가 안 나타났을 텐데 정조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너무 나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는 거잖아. 정조가 조금만 늦게 죽었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예법상 국왕이 10대 나이에 오르게 되면요 무슨 말이냐,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예법상 그게 누구냐면 정순왕후라는 여자예요. 정순왕후 이 대비의 대비. 이 여자가 순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있잖아요, 정치를 대신 하게 돼 있다고요. 이걸 뭐라 하냐, 수렴청정이랍니다. 여러분들 수렴청정 됐습니까? 수렴청정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정순왕후가 여러분들 누구의 부인인 줄 알아요? 영조의 개비예요. 영조의 여자였어요. 영조의 여자면 여러분 무슨 파예요? 벽파예요? 시파예요? 영조가 주로 했던 파가 무슨 파? 벽파죠. 벽파. 그렇죠? 벽파잖아요. 영조를 지지했던 게 벽파잖아.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가문의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벽파야. 벽파 가문의 여자라고요. 노론 벽파 가문의 여자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벽파 애들이 정순하고가 딱 정치를 맞자마자 벽파들이 찾아갔을 거 아니야. 뭐라 했을까요? 누구 몰아내자? 시파 몰아내자. 그렇죠? 정조가 키웠던 시파 몰아내자. 장용령 격파시키자. 규장각 없애버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조가 키웠던 세력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순왕후와 벽파가 모의해서 터트린 사건이 뭔지 압니까? 신유 박해 사건입니다. 신유 박해 사건. 자, 신유 박해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에요. 천주교인 박해 사건. 이거 나중에 여러분 천주교까지 배우면 다 연결이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자 벽파가 시파를 공격한 사건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시파에 누구 껴있었어요? 남인 껴있지. 남인. 우리나라에 17세기 때부터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천주교를 굉장히 신봉한 당파는 남인들이에요. 남인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신유박해 때 벽파가 시파를 탄압하기 위한 그 구실이 뭐예요? 그치, 외국 종교를 믿고 있는 남인들 시파를 다 뭐하는 거야? 몰아내기 위한 목표가 강했다고요. 이해가요? 소론이나 남인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가 많았어요. 특히 남인들이. 정약용도 남인이라 그랬죠. 저 사람도 뭐예요? 천주교 신자인 거야. 정약용 형제들까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신유박해 사건 연루돼서 정약용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는 않아요. 전라도 강진에 유배당합니다. 그래서 유배당에서 거기서 뭘 써요? 저술작들을 남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민심서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유박해 사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천주교 박해 사건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벽파가 시파를 공격했다. 왜? 시파에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신유박해 이후에는 벽파와 정순왕후의 시대인 거예요. 하지만 수렴청정 기간이 끝나고요. 정순하고 죽으면 이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누가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할까요? 순조가 직접 친정을 했겠죠. 직접 정치를 했겠죠. 이때 숨죽이고 있었던 누가 있을까? 그렇죠. 김조순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왕의 외척으로서 정권을 휘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 무슨 정치다, 여러분들? 세도 가문 정치라 그럽니다. 세도 가문 정치, 세도 정치라 그래요. 바로 순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은 이제 완전히 권력을 잇고요. 자, 김조순이 왕을 위협해서 정권을 잡아서 정치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자, 순조 때, 친정 때 세도 정치 시작되고요. 자, 이후에 여러분 헌종 때는 잠깐 풍양조 씨가
풍양조 씨가 득세한다. 자, 풍양조 씨는 라이벌 벽파 가문이에요. 벽파 가문. 벽파 가문이고요. 헌종의 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철종. 철종. 이때는 다시 안동김 씨가 잡는다. 안동김 씨가 잡는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왕은 완전히 정치의 영역에 있고, 그치, 왕의 외척인 세도가들이, 특정 가문들이 정권을 휘어잡는 걸 우리가 세도정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순조, 헌종, 철종 때부터 붕당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붕당 의미가 없는 거야. 가문정치야, 가문정치.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기 상황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잖아요. 자, 세도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도가. 세도가들의 특징. 얘들은 일단 왕권을 굉장히 개무시해요. 왕을 그냥 개무시해. 결제자야, 왕은요. 사인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권은 누가 장악했을까요? 얘가 장악했겠죠. 그치? 자, 어떤 기구를 통해 장악을 하냐? 비변사라는 기구. 자, 비변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나라의 모든 외교, 내정, 경제, 정치 모든 업무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알겠죠? 자, 얘들은 그리고 민생안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과거제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됩니다. 과거제도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발의가 안 된다. 그럼 이때 여러분 관리들은 어떻게 등용된 줄 알아요? 거의 90% 매간매직으로 등용됩니다. 매간매직이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치? 세도가한테 뇌물 잘 갖다 바치면 관리를 주는 거야. 관직을 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때 여러분들 지방관들 있죠. 지방관들. 굉장히 지방관들이 부정부패합니다. 제대로 능력이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지방관 자리가 상품화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뭐예요? 맨날 뇌물 갖다 바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백성들을 뭐 하는 거야? 괴롭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9세기 때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날까요? 세금제도 문란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유명한 삼정의 문란이에요. 삼정의 문란. 우리 16세기 때도 세금이 문란했는데 19세기 때 또 한 번 터진 거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19세기 때는 밀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밀란들이 터지는 거야. 우리 16세기 때 임꺽정의 난이 있었어요. 세금제도가 안 좋아서. 19세기 때 다시 세금제도가 안 지어지니까 홍경래의 난이라는 밀란과, 못살겠다 홍경래, 그 노래 있죠, 홍경래의 난이라는 밀란과, 그 다음에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술밀란.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임술밀란, 홍경래난 이런 각종 밀란이 터지는 시기가 19세기다. 알겠습니까? 19세기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숙종부터 경종까지는 무슨 시기예요? 환국시기예요. 환국시기. 오케이? 붕당정치 변질시기예요. 그리고 영조와 정조는 무슨 시기예요? 탕평책 시기예요. 알겠죠? 자, 순조부터 철종까지는 무슨 시기예요? 세도 정치 시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자, 우리가 근현대사는 뭐가냐면요. 자, 이 철종이 1863년에 죽어요. 이건 들어봐요. 그냥 들으세요. 1863년에 죽어요. 병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리고 고종이 즉위하거든요. 이거 쓰지 마요. 이하응이, 아, 이하응이래. 이명복이 즉위해요. 이명복. 응? 그리고 이 아버지 있죠. 흥선대원군. 이 사람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즉위하게 됐냐. 자, 일단 얘가 10대 나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 못하죠. 그치? 이때 나라의 큰 어른이 누구였냐. 조대비였어요. 조대비. 이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아버지 흥선군부로 너가 대신 정치를 해라. 오케이. 약 10년간 정치를 맡겨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정책을 뭐 했을까요? 그냥 추정해봐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딱 집권하자마자. 63년부터 73년까지. 첫 번째 뭐 했을까? 얘네 몰아내야죠. 안동김 씨 몰아냈겠죠. 맞죠? 두 번째, 요 밀란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밀란 방지를 위해서 뭘 고쳐야겠어요? 세금제도 물론 고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현대사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보시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풀어보고 끝냅니다. 문제가 좀 많아요. 자, 몇 페이지냐. 내일은 여러분 책으로 조금 접어줄 거예요. 오늘 봤던 거 경제 파트까지 좀 집어줄게요. 자, 몇 번이냐면
436쪽 펴보시세요. 436쪽. 자, 쉬운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436쪽 가면 9번 있죠. 자, 9번 순경 2차 문제 있네요. 자, 조선 후기 붕당 정치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를 시대순으로 가장 옳게나 이런 것은,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건 껌, 완전 껌이죠, 껌. 자, 여러분,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먼저죠. 그치? 그래서 기역이 먼저입니다. 기해 예속이면 1차예요, 1차. 서인이 이겼던 1차. 그 다음에 숙종 때, 여러분들, 숙종 때 첫 번째 항국이 뭐예요? 남인이 천막 가져갔다가 뒤지게 욕먹은 사건. 경신항국이죠. 그죠? 장옥정이 애 나가지고 집권한 게 무슨 항국이에요? 기사항국인데 없죠? 없죠? 자, 서인들이 패비보기 운동해가지고 민씨를 다시 중전에 올리는 게 무슨 항국이에요? 갑술항국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 다음에 미음이네요. 열받은 장옥정이 미친 짓 하는 게 뭡니까? 니네 무고여옥이었죠. 무고여옥.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종이 올라가죠? 경종 올라갔는데 노론이 막 대들지? 그리고 소론이 이걸 역모로 규정해서 막 탄압하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신이 목사.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게 한 방에 보이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다시 말하면 기역, 디귿, 미음, 니은, 리을이에요. 그럼 뭐예요? 3번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풀어보세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봅니다. 14번 438쪽에 14번. 자, 영조에 대한 업적 중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봐요. 장용령 누구예요? 신이부대 정조죠. 틀렸죠. 3번이 정답이죠. 쉽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 넘깁니다. 넘기세요서 21번 별표 칩니다, 여러분들. 21번 별표 3개 치세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법원직 문제. 자, 경신왕국 숙종 즉위년 6년이네요. 1번 봅니다. 자, 소론이 노론을 공격했다. 여러분, 벌써 경신왕국 때부터 소론 노론이 싸워요? 아니죠?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 거는 라예요, 라. 라. 라입니다, 라. 여기서 왕위 계승 문제 밑줄 쳐봐요. 여기서 신이 목사에서 왕위 계승 문제라는 건 뭘까요? 왕세제 책봉에 대한 거예요. 응? 왕세제 책봉. 연인군을 왕세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이냐. 노론은 추진하고 소론은 반대한 거죠. 그래서 1번을 라고요. 2번. 자, 남인이 역모 혐의를 받아 몰락한 거는 여러분 간이에요. 그쵸? 남인이 역모 혐의 두 개 있었잖아요. 유학사건, 삼복의변 사건. 그쵸? 그래서 2번은 나가 아니고 가다. 그 다음에요, 3번. 패비민 씨의 보기로 서인종권 재수립. 다. 맞죠? 정답이잖아요. 3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장희빈의 수생이 세자가 되면서 남이 재집권한 거는 라가 아니고 뭐예요? 나죠. 나. 그쵸? 기사한국 대죠. 나. 자, 이거 풀 수 있겠어요? 꼭 다시 풀어봐요. 지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어차피 앞에 썼던 거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 보일 거예요. 보일 때까지 공부해주세요. 보일 때까지. 자, 그 다음에 22번 아직 안 되고요. 넘깁니다. 넘기세요. 넘기고 어딨냐, 쭉쭉쭉쭉 넘겨봐요. 34번 봅니다. 446쪽 34번이요. 446쪽 34번 폈나요? 자, 영조와 정조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조가 시행한 탄평책은 붕당 간의 세력을 균형을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로치고 써주세요. 34번이에요 지금. 446쪽 34번이요. 446. 쪽수 확인하세요. 밑에 쪽수. 446쪽 34번. 자, 1번에 여러분, 영조의 탕평책 무슨 탕평책이죠? 써놔요. 줄론이에요, 왈론이에요? 왈론 써줘요. 왈론. 그 다음에 2번에 영조는 속대전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법전이에요. 자, 우리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 뭐였어요? 경국대전 있죠. 이 이후에 여러분 법전 배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전까지 개정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영조 때 드디어 그 전까지의 내용들을 모두 다 개정하는 게 속대전이에요. 알아야 돼요. 시험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안 물어봐, 여러분들에게. 무슨 왕이었냐 그밖에 안 물어보니까 꼭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정조는 규장강. 맞죠? 저기 있죠? 4번, 정조 수원화성. 맞죠? 자, 5번, 동국여지 승남은 지리진데, 무슨 왕 때 만든 지리진지 알아요? 성종 때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이 지리지 시험 잘 나와요. 동국여지 승남 성종. 그러니까 조선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넘깁니다. 자, 넘겨서 자, 넘기면 45번 볼래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직 풀면 안 돼요. 다 배우고 해야 되네. 안 되고요. 50번. 50번 보세요, 여러분. 50번. 50번 한번 풀어봐요. 50번에 딱 보는데 여러분들이 분명 사료는 처음 본 사료인데 이 안에 키워드 있어요. 키워드. 힌트를 잘 찾아보세요. 무슨 항에 해당하는지. 그 힌트 찾는 법 많이 연습해야 돼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아마 답은 쉬울 거예요. 쉽죠? 자, 무슨 항이에요? 키워드는 뭐예요? 규장각이죠? 그치? 자, 정조네요. 자, 2번이 정답이죠. 왈론탕평. 누구의 탕평이에요? 영조였죠. 그치? 자, 정답 2번이다. 됐나요? 그래서 영조정조 문제는 되게 많이 묶여서 많이 나오죠. 지금 계속 풀었던 게 영조정조 묶여 나왔죠? 계속 이렇게 묶여 나와요. 이 두 항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만 잘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공부해 주시면 된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냥 체크만 해주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남았어요. 20분이면 딱딱딱 체크만 해줄게요. 어딜 보냐면요, 190쪽 펴보실래요? 190쪽? 우리 배웠던 거예요. 체크만 딱 하고 내일 이어서 가죠. 자, 우리 190쪽 보시면 가로 3번 보세요, 여러분. 가로 3번. 가로 3번. 자, 가로 3번 보면 경신왕국 나와있죠? 자, 서인이 남인 중에 남인 중 수장이었던 허적의 서자인 허적의 아들인 허견이 역모를 꾀했다 모함. 위에다가 삼복의 변 써주시면 돼요. 역모를 꾀했다 모함. 이게 삼복의 변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기 안 써있을 거예요. 유학사건도 같이 있죠? 그래서 기타 유학사건만 써주시면 되겠죠. 천막 가져갔다가 혼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계기로 남인들이 대거 숙청당했다. 그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서인은 남인의 첩을 둘러싸고 온건파, 소론, 강경파, 노론으로 분열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기사왕국 봅시다. 자, 인경왕후가 첫째 여자예요. 첫째 여자, 숙종의 첫 여자. 공주만 둘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개비 인연왕후를 새로이 맞이했다. 자, 오랫동안 후사가 없자 장소이 장옥정이에요, 여러분. 장희빈이죠. 동그라미 세요. 장옥정. 이 장옥정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남인 써줘야겠죠, 여러분. 남인. 장소의 위에다가 남인. 자, 장옥정에 의해 후사를 낳고 숙종은 장옥정을 희빈에 봉하고 그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한다. 자, 송시열 등의 서인은 인연왕후가 아직 젊다는 이유로 반대하나 숙종은 세자로 책봉을 추진하고 송시열을 유배해서 사형 매이고 죽인다. 이파동으로 서인들은 대부분 파직당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된다. 자, 반면 남인에 의해 인연왕후까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됐죠? 다 했죠, 이거. 그 다음 네, 갑술왕국 봅시다. 김춘택, 한중영은 여러분 서인이에요, 서인. 자, 서인들이 패비 민씨를 보기하려 운동을 하게 되죠. 이제 당연히 두 번째 줄 보면 남인들은 이를 막아보려게 됐겠죠. 니은, 당시 패비 민씨를 그리워하고 남인들의 권력에 탐탁치 못했던 숙종은 남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리고, 자, 패비 민씨 보기 운동을 꾀하는 서인을 다시 등용한다. 이어파라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내려가고 패비 민씨가 중전으로 올라가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하는 일당 독재 정국이 이제 바로 전개되게 된다. 됐죠? 자, 밑에 참고자료는 여러분 무고의 옥입니다. 왼쪽에 써주세요. 참고자료는 무고의 옥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정유독대까지 딱 써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신이 목사는 경종 때라 그랬습니다. 봅시다. 숙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하자, 자, 노론은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대리청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요거를 누가 반대했어요? 소론은 반대했겠죠. 역모로 규정하여 반대했겠죠. 하지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됐다? 결정이 되고 맙니다. 이때 여러분 밀주시세요. 이때 노론이 경종을 시하려 한다며, 바로 역모로 한다며 소론이 이것을 음모를 꾸미게 되고 이로 인해 처벌이 일어나 노론은 대거 축출당하게 되었다. 자, 결국 신의 목사는 누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알겠죠? 좀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서론이 노론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역모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 사건이 신이 목사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신이 목사 이후에 서론이 정권을 잡았지만 그래도 세제 책봉은 누가 받았어요? 연인군이 세제 책봉 반대 성공했죠. 그래서 영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넘깁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가로 4번 보세요, 여러분. 가로 4번. 가로 4번 영조의 탕평 청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위에 2번의 목적 봐보세요. 본래 최초 탕평책은 숙종 때 제시됐었는데, 밑줄 쳐봅니다. 인사관리를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했고, 하지만 요거는 편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탕평이 아니고 뭐가 되었다? 환국이 돼버렸다. 아까 얘기했었죠? 맞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탕평을 추진한 건 밑에 영조입니다. 영조 보세요. 병약한 경정이 죽고 영조가 왕위에 즉위하고, 자, 여기서 병약이라고 써있는데 경정은 몸도 안 좋고요, 고자였어요 여러분. 후사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도 후사를 못 낳는 경종보단 누구 올리는 게 나아요? 원래 영주를 올리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경종이 장욱정 아들이 고자가 된 또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되게 웃긴 이유도 많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러분 인터넷에 침 나오니까 좀 야해요.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병약한 경종 사후 영조가 왕위에 즉위하고 영조는 당쟁을 없애기에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펼친다. 자, 밑줄칩니다. 그리하여 집권하자마자 신이 목사 사건이 서론에 의한 역모임, 음모임을 알게 된 후에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뭐한다 그랬어요? 기억 보세요. 초기에는 노론과 서론을 교대로 등용하려 했죠. 이거 뭐라 한다? 쌍거호대라 그랬어요. 알겠죠? 쌍거호대 방식을 취했으나 니은의 찾고 소론파 누가 뭘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죠. 이인자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무슨 탕평책? 완론 탕평책이라 해서 탕평파를 키워서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에는 노론 서론 교대예요. 근데 자꾸 서론이 별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노론 서론 상관없이 왕의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 중심의 탕평책이 뭐예요? 완론 탕평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붕당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뭘 정리한다 그랬어요 아까? 서원 정리 들어가고요. 살림 동그라미 치세요. 살림은 여러분 각종 이 서원들에 있는 정신적 지주들이에요. 서원의 지주들이야. 서원의 지주들. 이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거는 이 살림이란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린 거야. 얘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조전랑의 인사권, 후임자 청구권이나 통청권의 관행을 없애는 등 권한을 약화시켜 나갔다. 자, 한계점 봅니다. 한계점 기억 보세요. 강력한 왕권으로 일시적으로 누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치? 다시 또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니은 실제로 탕평파라 했지만 누가 많았다 그랬어요? 노론이 많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밑에 참고자료는 여러분 사도세자와 관련된 이모화변 사건이에요. 사도세자와 관련돼서 벽파 18호 결집되는 그 사건 말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자 밑에 이제 영조의 문물제도 정비,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딱딱 지금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것만 체크해줄게요. 기억은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내일 경제 파트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연결이 될 겁니다. 일단은 별표 쳐놓으세요. 기억. 그 다음에 디귿도 별표 쳐놓고요. 니은 니을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미음도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기억 디귿은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2번 이거 잘 나와요. 자, 화살표 보세요. 당인들이 장악했던 병권을 병조에 애속시키고 왕이 직접 병권을 장악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군영정비. 그 다음에 3번은 얘기했죠. 서원정리 똑같은 얘기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안 해도 되고요. 5번도 안 해도 됩니다. 5번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거는 뭐야, 이명박 때문에 나왔어요.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홍보하려면 미친 문제,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다시는 안 나온다. 다시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속대전은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별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별표 친 것만 외우면 돼요. 균역법이나 이런 거는 뒤에 연결이 될 겁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로 6번 정조 갑니다. 정조 가세요. 자, 정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벽파 18간의 갈등을 경험한 아들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그래서 니은 봅니다. 이 사람은 군주가 전국을 주도하여
군주가 전국을 주도하여 당파의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준론탕평책을 실시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전에 영조가 키웠던 벽파를 제거하고 소론의 일부 세력과 그동안 배제되었던 남인계열, 즉 무슨 파예요? 시파를 등용하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를 어떤 노력을 했냐? 자, 각 붕당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을 주로 중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규장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의 기능 중에 두 번째 단락 밑줄 쳐주세요. 국왕 비서실 기능, 문신의 교육이나 과거 시험 주관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서울 출신들이 많이 등용됐다 그랬죠. 제가 꼭 외워주시고 이거 서울 출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보는 거죠. 신분을 보는 게 아니고. 오케이? 원래 우리는 전기 때 무슨 금고법 있었어? 설금고법 있었죠? 그런 거 이제 뭐야 혁파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가 초계문신제. 그렇죠, 소계문신제.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제도. 장룡령 친위부대라 그랬고요. 리을의 장룡령 친위부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조 때 서원 정리했죠. 그리고 사림파의 기반인 향약까지 뭐합니까? 향약까지. 자, 개혁을 실시하는데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겠다. 별표 치세요.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겠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방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억제되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비읍 화성의 축조가 들어갑니다. 195쪽에 화성 있죠? 그림 있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아,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한편 화성 행차 시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배다리. 바로 밑에 그림 있을 거예요. 다리 하나 있을 거예요. 배다리. 이것도 설계한 인물이 누구냐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그래서 배다리를 건설하고 백성들과 접촉 기회를 보여 여론을 수렴한다. 아까 얘기했죠. 약 5천여 건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제의 왕민 사상이나 애민 사상을 알 수 있고요. 백성의 상언과 격쟁 비추십니다. 상언과 격쟁이 바로 뭐예요? 백성들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배다리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서양의 건축 기구를 참고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건설한 게 뭐다 여러분들? 거중기다. 거중기. 두 번째 줄에 거중기 있죠? 자, 그래서 거중기와 배다리 설계는 다 정약용이 담당했던 겁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밑줄칩니다. 서울 등의 차별을 완화했다. 아까 규장각의 서울 출신들 등용이 됐었죠? 그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들이 실학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직 실학 안 배웠으니까 아직 이해는 안 갈 건데 이제 어차피 배우면 이해가 갈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일단 별표만 쳐놓으세요. 이거 어차피 내일 경제사에서 하면 이해가 갈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칩니다. 이건 7금용인데 가끔 나와요.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것만 하고 시간이 안 돼서 이거 정조까지만 하고 내일 세도정치 이어서 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문체반정운동인데 잘 봐요. 문화정책으로서 박지원 등이 폐사소품체를 구사해 글을 쓰자 문체를 우리나라의 품체로 우리나라의 체법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게 바로 문체반정운동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알려줄게요. 이 문체반정운동은 여러분들 시파 벽파하고 관련이 있어요. 잘 봐요. 자, 정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벽파와 그 다음에 시파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벽파 시파는 둘이 어떠죠? 대립관계죠. 됐어요? 주로 벽파들이 시파를 깠던 거는요, 얘가 얘를 주로 깠던 거는 뭘 핑계로 뒀냐면 주로 이정교예요. 시파에는 누가 많다? 천주교 신자가 많다. 오케이? 근데 정조 입장에서는 시파에 천주교 신자가 많더라도 많은 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등용한 애들이니까 좀 보호를 해줘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조한테 벽파들이 상소를 많이 올려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왜? 지금 시파 계열에는 서학, 그치? 외래 종교를 믿는 이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계속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왜 천주교를 자꾸 막 싫어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이죠? 신분제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싫어하겠지. 제사도 안 하고. 맞죠? 그래서 정조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애매합니다. 응? 아이씨, 보호는 해줘야겠고. 이건 또 잘못되긴 했고. 맞죠? 그래서 정조가 벽파에게 따진 게 바로 문체반정운동이에요.
뭐라고 따지냐면 이 벽파놈들이 주로 썼던 체법이 아까 저기 써있는 폐사소품체예요. 폐사소품체 문체법이에요. 문체법. 근데 이 폐사소품체비 폐사소품체가 어느 나라의 법 어느 나라의 체법인지 알아요? 청이야. 청. 청의 체법이에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에 유행했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벽파가 18을 까는 게 뭐라 그랬죠? 천주교라 그랬죠. 그치? 야, 오랑캐 종교를 믿는 18 새끼들아 막 이런 거야. 응? 대신 정조가 뭐 하는 거예요? 야, 니들도 뭐 쓰고 있지 않느냐? 오랑캐의 문체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로 따졌다고. 그러면 이 문체반정운동은 정조가 누구를 보호해주게 한 운동이에요? 그치? 저 자기가 키웠던 18을 보호해주게 한 운동이라고요. 응? 맞잖아. 벽파가 18을 야 니들 오랑캐 종교 믿지마. 근데 뭐야 정조도 야 지금 너네도 오랑캐 문체 쓰지마 이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체반정운동이 시험 나오면 반드시 뭐랑 관련돼서 나올까? 지 천주교랑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벽파, 시파 이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문체 반정운동입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규장각, 장용력 이런 거 여러분 고등학생도 배우고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안 배우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화 부분이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편찬사와 별표치입니다. 대전통편 별표치세요. 대전통편 대전통평. 자 이것도 속대전 이후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다. 대전통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읍의 일성록 별표 쳐주세요. 비읍의 일성록. 자 정조 때부터 쓰던 국왕의 일기예요. 그래서 정조 이후부터 실록은 일성록이 여러분 실록 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써놓으실래요? 실록의 자료. 실록의 자료가 돼요. 됐죠? 자 한계점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이존 영조의 장기 집권으로 노론벽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의 집중과 정치 세력의 탕평을 꾀하면서 재정비에서 안정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격상 보수적인 면이 보이고 밑줄 칩니다. 정치 운영에서 왕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 쭉 왕이 죽고 나서 이어질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탕평책의 한계는 뭡니까? 국왕이 존재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정조가 죽고 다시 어떻게 돼요? 세도정치라는 다시 정치적인 문란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 정치가 안정됐을 때는 무슨 왕 무슨 왕 때예요? 그치 영조와 정조 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3시에 6시까지 3시간이잖아요. 이때 정치 파트 다 끝내고 경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사회랑 문화 파트하고 뒤에 있는 조선 후기 문제 싹 다 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사 문제를 다 풀게요. 다음 주까지만 한 주 더 하는 걸로 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내일은 테스트지 없어요. 다음 주에 테스트지 세상 싹 다 끝낼 거예요. 됐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3시에 볼게요.